네, 이거 보이죠 여기. 제가 물을 지금 담아왔어요. 이게 보통 보면 그냥 생활 방수 정도거든요. 근데 이거는 완전 방수래요. 완전 방수.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담아볼 거예요. 이렇게. 네. 이 상태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소리가 잘 나는지 아 여러분들께 직접 들려드릴게요. 그냥.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평소에 에어팟을 많이 좀 언급을 했었죠. 그리고 블루투스 이어폰이라고 한다면 제가 에어팟을 가장 선호를 했었던 그런 영상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에어팟이 기본에 충실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어폰, 블루투스 이어폰은 기본에는 당연히 충실하면서 모든 것이 업그레이드 된 네, 그런 이어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블루투스 이어폰에 관해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 단점을 생각해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레이턴시. 실제 재생과 이어폰에서 나오는 소리 그 지연이 생각보다 많이 길어요. 그런데 이 간극을 에어팟이 진짜 극대화시켜가지고 줄였죠. 그 다음으로는 블루투스 이어폰 자체가 무선이다 보니까 그 연결되는 그 시점까지 살짝의 딜레이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블루투스 4.0을 쓰는 네, 그런 이어폰들이 좀 많죠. 아마 에어팟도 블루투스 4.0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무선이다 보니까 배터리 소모가 생각보다 빨라요. 그리고 많은 이어폰들이 해결하지 못한 통화 품질. 대부분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보게 되면 음악 재생은 그나마 들을만한데 통화 품질에서 거의 노답인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성은 극대화되었지만 방수, 만약에 이어폰을 이제 귀에 끼고 막 비를 맞는다거나 아니면 샤워를 한다던가 네, 그럴 때 이제 방수를 해결하지 못했죠. 그리고 싸구려 이어폰들을 보게 되면 마이크가 대부분 한쪽에만 달려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왼쪽에 달려있다 그러면 전화통화까지 생각하면 왼쪽 이어폰만 사용할 수 있고 만약에 오른쪽 이어폰을 들고 다니게 되거나 오른쪽 이어폰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마이크를 사용하지 못하는 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뭐 이 정도 단점이면 블루투스 이어폰 솔직히 쓰기 애매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애플 에어팟이 이를 해결했지만 엄청 큰 단점이 있죠.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아예 엄두가 안 난다는 네 그런 치명적인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단점까지 해결한 블루투스 이어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제품인데요. 네, 이 제품 보면 여기 내비라고 읽어야 될지 나비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나비라고 읽고 네, 나비 X1 제품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품 구성부터 제가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직 제가 이 영상을 올리자마자 보셨다면 제품이 아직 출시를 안 했을 거예요. 일단은 여기 제품 안에 네, 본품이 있고 이 안에 유닛이 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설명서도 있는데 설명서는 뭐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고 워낙 사용 방법이 쉬우니까 제 영상 보고 한번 따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상자가 하나 있는데 상자 안에는 네, 충전 케이블. 충전 케이블 같은 경우는 네,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 5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이어 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귀 쪽에 이제 맞게 이런 것들을 네, 사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제품 개봉을 했을 때 되게 가벼워요. 진짜 거의 막 플라스틱 덩어리 같이 거기에다가 이 유닛을 빼면 이 유닛도 진짜 가벼워요. 무게 보니까 4.4g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 어마어마한 뭐 기능들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 들으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이어서 계속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연결 방법은 진짜 쉬워요. 그냥 빼가지고 귀에 꽂고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블루투스 설정 들어가게 되면 나비라고 텍스트가 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 네, 블루투스가 바로 연결돼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폰으로 이제 사용을 하잖아요. 아이폰이 에어팟은 연결하면 진짜 연결이 잘 돼가지고 싱크 같은 것도 잘 맞는데 다른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하게 되면 밀린 현상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연결해가지고 동영상 그 일반적으로 말하는 영상들 있잖아요. 그거랑 아이폰이랑 물려가지고 제가 이 이어폰으로 들어봤는데 싱크가 되게 잘 맞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뭐 TV 프로그램을 보거나 할 때 네, 불편함이 크게 없었다. 네,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멀티포인트 페어링인데 제가 아까 전에 블루투스 이어폰 단점이 좀 있었다 그랬잖아요. 마이크가 한쪽에만 있는 거.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마이크가 양쪽에 있어가지고 각각 하나씩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게 멀티포인트 페어링이라고 저는 좀 보여지는데
이어폰을 일단 하나만 꺼내서 한 스마트폰에만 물려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한 10m 정도 밖으로 벗어나게 되면 그 페어링이 풀리게 되거든요. 그때 다른 스마트폰이랑 또 페어링을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각각의 스마트폰에서 각각 이어폰 유닛을 페어링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소리는 이 유닛을 뭐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다든지 그런 행위가 가능한 거죠. 전화도 각각 되다 보니까 네, 하나를 구입했는데 두 명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블루투스 5.0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성능이 향상되었고 거기에다가 노이즈 칩셋이 별도로 이제 장착이 되어 있어가지고 보다 깨끗한 소리들과 주변에 그 잡음들 있잖아요. 그런 잡음과 소음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줄여주다 보니까 높은 품질의 통화가 가능한 점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 한 1시간 정도 이 이어폰으로 이제 통화를 했거든요. 여자친구랑 이제 통화를 했는데 오히려 에어팟보다 이 통화 품질이 좀 더 좋다라고 해요. 막 어느 부분에서냐라고 하면 제가 운전을 하면서 통화했는데 기존에 에어팟으로 했을 때는 주변에 차 소음이라던가 그런 풍속음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고속도로에서 달리고 있으면 그런 소리들 그런 게 들려가지고 약간 전체적으로 시끄럽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 나비 X1 네, 이 제품으로 하니까 주변이 진짜 조용한 환경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것 같다라는 네, 느낌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조금 강조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전달을 해주다 보니까 목소리가 되게 뚜렷하게 들린다? 네,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에어팟 말고 뭐 다른 이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네, 오히려 이 이어폰으로 했을 때 통화 품질을 좀 더 높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이야기만 하면 뭐 알 수가 없죠.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진짜 어떤지 직접 한번 제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비 X1 제품으로 통화를 하게 되면 약간 이런 음질로 네, 통화를 하게 되는데 약간 여기 녹음되는 것보다 실제로는 조금 더 음질이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변 소음이 억제가 되면서 목소리가 약간 뚜렷하게 들리는데 네, 그 점 참고해주셔서 네,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화 품질뿐만이 아니라 이런 음악 들을 때, 그냥 동영상이나 소리 같은 걸 들을 때 모든 음역대에 이제 소리를 담기 위해 가지고 픽이랑 PU? 네, 그 하이브리드 사양의 6mm 동적 드라이버를 사용했다라고 해요. 이게 음향 쪽 왜곡 억제랑 저음부 표현을 해주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이 집합해가지고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솔직히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들어본 체감으로는 약간 공간감이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 뭔가 약간 좀 편안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신 베이스음이 살짝 약간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조금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여러 영역대에 좀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 네, 그러신 분들에게는 되게 장점으로 저는 작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생시간은 연속 20시간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배터리 거의 무제한이나 마찬가지죠. 만약에 충전 없이 그냥 이어폰을 대기하는 상태라고 한다면 80시간까지 대기가 가능하다라고 해요. 뭐 이걸 일수로 하면 3일 이상 버티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 충전 케이스의 배터리 용량이 400mAh 밖에 안 된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엄청 가벼워요, 진짜. 여기 안에 배터리가 있나 싶을 정도로. 보통 보면 이런 IT 제품 살 때 묵직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같은 경우는 휴대성을 위해서 나온 제품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밖에 다니면 무거운 거는 결국 짐만 돼요. 휴대성을 보게 되면 무조건 가벼운 게 제일 좋고 이것처럼 이렇게 작은 게 네, 짱인 것 같습니다. 아, 추가로 KC 인증까지 받은 배터리여가지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거 신기한 점이 계속 나오는데 네, 오토페어링 장난 아니에요. 오토페어링이라는 게 평소에는 사용 안 하다가 사용할 때 딱 그때 열어서 이제 귀에 꽂잖아요. 대부분의 블루투스 이어폰은 이 충전 케이스를 열고 유닛을 빼거나 아니면 유닛을 귀에 꽂거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인식해가지고 연결이 자동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충전 케이스를 딱 열면 네, 그때부터 바로 페어링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 들었을 때는 벌써 페어링이 되어 있는 거고 만약에 연결이 조금 지연된다 그럼 여기서 약간 딜레이가 되겠죠? 그러면 귀에 꽂으면 무조건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시켜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테스트 해볼 거는 제가 진짜 궁금한 거. 네, 이거 보이죠, 여기. 제가 물을 지금 담아왔어요. 이게 보통 보면 그냥 생활 방수 정도거든요? 근데 이거는 완전 방수래요, 완전 방수.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담아볼 거예요. 이렇게. 네. 이 상태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보통 대부분 보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냥 비만 오면 살짝 피할 정도. 만약에 이게 되면 뭐가 되냐면 네, 샤워할 때 그냥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했고 자 그러면 한번 여기서 이제 꺼내봐서 소리가 진짜로 잘 재생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아 근데 물을 좀 버리고 와야겠네. 네 이렇게 물 버리고 오면 여러분들이 안 믿을까봐 네, 물 살짝 바닥에는 조금 남긴 상태에서 네, 이 상태에서 한번 제가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손이 안 닿네. 아, 이어폰을 네, 수저로 지금 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물이 적셔있고 네 일단은 이거 신기한 점이 이게 지금 잘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이어팁 안쪽 보시게 되면 네, 일반적으로 여기 그물망처럼 생겼거든요 다른 이어폰들은. 근데 이거는 완전 방수라서 그런지 약간 고무 막 같은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겨가지고 음질까지 조금 괜찮다라고 하니까 정말 좀 신기한 점. 제가 소리가 잘 나는지 아 여러분들께 직접 들려드릴게요. 그냥 네. 네, 들으셨죠? 네, 물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네, 재생 전혀 문제없이 잘 되고 있어요. 이 소리는 뭘 할 수 있는지 대충 아시죠? 네, 샤워하면서 음악 들으면서 귀에다가 딱 나만 들으면서 샤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와 이게 진짜 대박 진짜. 뭐 그렇다고 뭐 충전 케이스까지 막 물에 담궈가지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여기 보시면 충전하는 이제 단자가 있으니까 이것까지 물에 담으면 안 되겠죠? 네 어차피 이거 자체가 되게 오래 가니까 이거 끼고 네 물 걱정 없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자체가 진짜 가벼워요. 4.4g 그래서 껴도 너무 가벼워가지고 낀 것 같지 않거든요. 이거 말고 제가 이제 에어팟을 보통 많이 쓰니까 에어팟도 가벼운 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에어팟보다 이게 더 가벼워요. 진짜 막 무게가 그게 뭐 더 가벼울 수도 있겠지만 체감상 네 이게 더 가볍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약간 피로도도 조금 많이 낮아진 느낌? 네, 귀에 이제 막 보통 이렇게 눌리거나 그러면 여기가 되게 막 무겁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게 저는 큰 장점이라고 보여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끝나면 그냥 괜찮은 블루투스 이어폰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4.4g, 이 이어폰 유닛에는 터치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진짜 약간 미친 것 같아요, 좀.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드리게 되면 한번 터치를 하게 되면 볼륨, 그리고 전화 수신이 이제 컨트롤 할 수 있고 두 번 터치를 하게 되면 음악 재생 그리고 정지 전화 종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 터치를 하면 이전 곡이다 다음 곡 그리고 동시 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동시 터치 그러면 수신 거부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 중 그냥 평소에 세 번 터치를 하게 되면 그 마지막에 걸었던 사람들한테 재발신이 이제 네,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부분들 저희 운동할 때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2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그 음성 지원이 되거든요. 저는 아이폰이니까 이제 시리 같은 거를 이제 부를 수 있는 네, 그런 기능까지 같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연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 제품을 이렇게 리뷰를 했는데 아직 실제로는 지금 현재 출시는 안 된 상태예요. 이 나비 X1 제품은 와디지를 통해서 이제 아마 첫 펀딩이 이제 진행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미리 사용을 해보고 여러분들께 네, 진짜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드려 봤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진짜 가장 빨리 제가 올리자마자 접했다라고 하시게 되면 와디즈를 통해 펀딩에 참여하실 수 있을 거예요. 펀딩 날짜는 2019년 10월 17일이라고 하니까 평소에 에어팟이 너무 비싸가지고 거의 뭐 보지도 못하고 네, 좀 저렴하면서 성능 좋은 블루투스 이어폰을 알아보셨다라고 하면 네, 이 제품 이제 펀딩 시작할 때 관심 있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링크 같은 경우는 밑에 제가 고정 댓글로 달아놓을 테니까 제가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런 펀딩 날짜를 예약도 가능하니까 네, 그렇게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 리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인베닉스에서 구독자 이벤트로 나비 X1 제품을 지급해 드릴 수 있도록 이벤트 추첨용 두 개를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임의로 이제 정해가지고 그래도 이 영상을 제대로 보신 분들에게 좀 나눠드리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좀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댓글에다가 앞으로는 블루투스 이어폰이 이런 식으로 발전하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네, 그런 의견들을 댓글로 달아주시고, 그리고 고정 댓글에 제가 이벤트 참여용으로 링크를 하나 더 만들어 놨거든요. 그걸 통해서 네,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벤트 발표는 17일 한 늦은 시간, 제가 영상 편집이나 그런 추첨 시간이 조금 늦어지면 한 18일 이제 한 새벽, 그 17일에서 18일 넘어가는 네, 그때쯤에 커뮤니티 탭을 통해서 공유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원래는 실시간으로 좀 해드려가지고 실제 추첨하는 것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네,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고 커뮤니티 탭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뭐 추가적으로 제가 좀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네, 그런 추첨 영상까지 같이 포함해가지고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은 뭐 커뮤니티 탭에 미공개 영상으로 링크만 걸어놓을게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에어팟과 같이 네, 병행하면서 사용을 계속 해볼 예정이니까 이와 관련해서 중간중간에 뭐 궁금한 내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있으면 네,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답변을 드릴 테니까 네,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편안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네,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꼭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역시 유용한 정보와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